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정의당이 모든 후보를 내기로 했고 무소속 후보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죠.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남동구 을 선거구가 대표적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양자구도로 치러진 남동구 을 선거구.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표가 분산돼 다자구도로 치러집니다. 먼저 진보 쪽에선 정의당 최승원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남동구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 윤관석 후보와 야권연대로 선거를 치렀는데 국회와 구의회 동반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쟁자로 맞붙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서민과 그다음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기존까지 민생과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변혁적인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저 또한 그것을 위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남동구는 물론 인천 전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당선을 목표로 뛰지만 최소한 박빙의 승부처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에 힘을 더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거대 두 기득권 양당이 민생에 대한 책임은 없이 누가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꼼수와 편법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의당은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인천 전 지역에 출마할 것에 대한 결의를 했었던 거고 보수 쪽에선 무소속 김지호 예비후보가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낼 만큼 보수 진영에서 잔뼈가 굳습니다. 하지만 공천의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업인으로서 약 40년 동안 저는 오로지 한 길로 걸어왔고요. 또한 우리 정당에 30년 동안 몸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필승으로 꼭 다짐하고 다시 보수 우파로 돌아올 수 있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과 이행숙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다져온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해 싸워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외부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낙하산 공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하나의 공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꼭 당선이 돼서 다시 저희들은 보수 우파의 길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대의 다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원복 예비후보가 각각 3선에 도전장을 내민 남동구 을선거구. 이 지역 구청장을 배출했던 정의당 그리고 연대를 통한 새 확장을 꾀하는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